계속해서 cow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그 cow를 쓰는 그런 상황을 좀 상상하면서, cow는 만약에 borrow type가 있으면 memory를 안 쓰는 거고, 그 allocation을 안 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일반 string보다 빠르고 빠를 수도 있고, 만약에 string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자, 예를 들어서 user 1 let user 2 equals user 2.2 string. 만약에 어떤 그 이렇게 사용자가 쓰는 이렇게 str가 들어올 수도 있고 string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user를 만드는데 implement user 만약에 string으로 만들고 싶으면 function new 이렇게 할 수가 있죠. input str 이거 refstr string은 만약에 이렇게 reference를 해서 이거 refstr가 될 수가 있으니까 name input toString 이건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문제 없고 Let's my user equals 이건 name1으로 바꿀게요. name1 하고 name2 이거 my user가 user new name1 그리고 my user2 user new name2 이거는 string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문제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나중에 뭐 조금 더 편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into를 해서 그 string을 그 refstr를 가지는데 그대로 refstr를 가지는 cow가 나와서 이렇게 copy 없이 clone 없이 메모리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name 대신에 이렇게 cow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컴파일러가 뭐라고 말한 건지 일단 standard borrow cow use statement부터 하고 자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지 자, 여기서 먼저 missing generics 그래서 cow 어떤 type 그래서 cow는 이건 cow str refstr가 아닌 이유는 cow가 알아서 해주니까 여기서 cow 이거 만약에 이게 str borrow type이라면 이렇게 알아서 reference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str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보고 어떤 에러가 나오는지 missing lifetime specifier 그거는 당연히 말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reference니까 언제까지 살지는 알 수가 없고 일단 약속해야 되죠. 이거는 일단 reference만큼 오래 살 거고 아니면 더 오래 살 거고. 자, 어떤 lifetime이 있고, 사실 static도 되는데, 이게 static string이면,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것도 되죠. 어떤 string을 만들어서, reference to string, 그것도 되니까, static보다는 여기서는 그, lifetime A가 나요. 자, 이제는 cow를, 네, 이제는 성공하게 만들었고, 자, 이제는 user를 좀 만들게요. So, let user1 equals user, 그리고 name1 into. 그리고 let user2 equals user, 이것도 name2 into.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고, 이제는 user가, cow. 아, cow가 되는 거고. 프린트를 할 때,
이게 smart pointer니까 user 1 is and user 2 is 이거를 user 1 and user 2 user 2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하면 이런 복잡한 시그니처가 디버그 복잡한 시그니처가 이것도 디버그가 필요하죠. 우리 타입이니까 이런 식으로 cow가 이런 조금 이상한 시그니처가 있지만 smart pointer니까 좀 안 보이게 box도 그렇고 모든 smart pointer가 그렇고 그냥 조금 깔끔하게 그래서 username, user1, name, user2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프린트를 하는데 일단 그걸로 cow를 만들었고 근데 사실은 궁금할 수도 있죠. 이렇게 boiled인지 owned인지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그 cow의 첫 번째 장점은 이런 reference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own type를 가지고 거나 own type로 바꿔서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다음 비디오에서 볼게요.